물레방아 도는 데래. 저 연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초 사랑입니다. 9월달 난초 관리 제가 동영상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난초 관리 잘 하고 계시는지요? 9월달에는 낮 기온은 20원 7, 8도, 6, 7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난실이 문을 닫아 놓으면은 25도에서 20원 7, 8도 이렇게 훈훈한 기온을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난초 사랑님. 문을 닫아버리면 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통해. 그래가지고 선풍기 약하게 살살 틀어지면 환기만 시키면 됩니다. 여름철 푹푹 찌는 그런 달이 아닙니다. 9월달 난초관리 제 동영상 잘 들어가셔서 보면 종합편으로 잘 올려놓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는 난초사랑. 앞에 있는 난초가 금괴 전면 산반 하나하고 아주 보달돈 한 척입니다. 모초금 거의 무너져버렸고 빗자루 몽둥이가 됐고, 하나는 금계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난초를 한번 보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저 베란다 난실인지 아시죠? 자, 이게 금괴 전면 산반입니다. 제가 금괴 전면 산반으로 알고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건 모초기예요. 모초가 무너졌습니다.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한 쪽을 뺐는데 이게 가온 난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요. 그리고 환경이 안 맞으니까, 환경이 안 맞으니까 무너집니다. 이거 산다는 보장을 못 느껴요. 맨 가온시키고 인큐베이터, 막 비싼 난초들은 대부분 인큐베이터에서 막 이렇게 길러가지고 그 한 3년이나 4년 순화 과정을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막 팝니다. 왜? 보이는 게 뭐만 보이더라고. 돈뿐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막 한 척 띄어가지고 뿌리 한 5cm, 7cm 난초 되면은 막 팝니다. 그리고 뿌리는 한 2, 3cm 한두 개 나오면 막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구입하시면 다 죽어요. 이거 굉장히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이거 한 척을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 집에서. 그런데도 이게 산다는 보장을 없다니까요. 내년에 이쪽에서 한 척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어미척보다 더 광역으로 넓게 이렇게 나오면 그건 산다는 확률이 좀 있지만은 아주 이쑤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쑤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빈약하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것이 무너지면서 이 모초, 요거 이제 요것이 또 모초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이거 살기만 하면 바를 뿐입니다. 금괴 전면 산반, 지금 가격도 만만치 않고 요즘 굉장히 예란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난초입니다. 자, 이것도 금계열 로코입니다. 이게 여기도 한쪽 어미척이죠. 이렇게 뒷자로 몽댕이 돼가지고 죽어갑니다. 자, 여기도 한쪽 나왔어요. 한쪽. 자, 보실까요?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렇게 많이 죽었으니까. 근데 한쪽이 나왔어요. 이것도 산다는 보장을 제가 정확히 못 옵니다. 왜? 전부 인큐베이터에서 길러가지고 가온시켜서 판매를 한다. 그럼 난초사랑님, 난영이 그렇게 있으면서 왜 그런 난초를 삽니까? 싸니까 산다니까요. 혹시나 하고 살려볼까 하고. 그러려면 수백만 원 주고 사야 하니까. 알면서 사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금계열 로코입니다. 이대로 이거 발전해서 가면은 굉장히 화려한 극황으로 아주 좋은 난초입니다. 자, 여러분, 저 난초 사람지 제 난실에, 자기 난실에 있는 난초하고 똑같다. 지금 보시면서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난초 사람님, 저도 금 계열 로코 하나 있고, 전면 산반 하나 있고, 또 아가씨도 하나 있고, 하는데 저렇게 빗자루 몽댕이 되면서 옆에도 삐리리 나오면서, 옆에도 더 가늘게 나온다. 그거 살릴까 말까 하는 분이 막 저한테 카톡도 보내신 분도 있고, 지금 보시면서도 저의 난초하고 똑같네요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가온 난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나 뭐 아가씨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가씨라든가, 진주소라든가, 또 전면 산반이라든가, 이런 거 다 비싸지 않습니까? 아가씨, 중투 아가씨 같은 거 몇 쪽 살려면 2, 300만 원 줘야 한다. 화분 하나 이렇게 살려면 크게 이렇게 좀 한 두 쪽이나 세 쪽 살려도. 보통 200, 300 막 이렇게 갑니다. 두세 쪽. 그러면 전면 산반도 막 수십만 원씩 막 이렇게 줘야 돼요. 누가 살지 몰라서. 그냥 비싸니까 혹시나 하고 싸게 사다 보면은
전부 가온단초 또 인큐베이터 단초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삐리를 나와 주고요. 그러면서 잘 제사점을 삽니다. 제가 지금 진주수 아가씨도 하나 죽였고 또 그 뭐더라 두 쪽을 죽였어요. 거기다가 또 진주수 무지에 가라 있는데 그걸 아주 용감하고 씩씩하게 좀 잘 자랍니다. 그걸 안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무진데 또 이렇게 정토로 나옵니다. 채소 좀만 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가온단체 알면서도 우리가 산다. 그런데 예, 순화 과정을 2, 3년 된 거는 거의 다 살아요. 근데 바로 뛰어서 인큐베이터 나와가지고 한 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기 모촉은 지금 이렇게 톡 끊어졌지 않습니까? 무슨 토끼촉 같이. 근데 얘 하나 한 촉을 뺐어요. 이래도 아, 난처사람 이 정도면 살지 않을 겁니다. 살기만 바라야지 저것이 완전히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동영상 올리면서 저희 자기 나도 난처사람이 난처처럼 저렇게 생겼는데요. 살까 모르겠네요. 살기만을 바랄 뿐이고 서늘한 데다 이렇게 놓고 너무 햇볕 많이 쬐지 마시고. 근데 저는 햇볕을 지금 우리 집에서 나와서 어렸을 때 조그만할 때부터 햇볕을 많이 쬐기 때문에 지금 많이 주워버립니다. 그냥 햇볕을 그냥 노출시켜요. 그래도 이끄도 안 타요. 그러면 신화 때는 이끄시 잘 안 타요. 자 오늘 제가 금계 전면 산발하고 금계열 놓고 지금 극황으로 잘 올라오죠. 가온 난초인데 이렇게 지금 하나 예, 아직까지는 살고 있다. 그런데 이게 산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난초 사랑했습니다.